캠핑하다가 멧돼지 만난 썰. 나는 평소에 캠핑을 좋아해서 사람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캠퍼야. 고라니나 너구리도 종종 봐서 야생동물 출몰지역 이런 문구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. 그날도 산 깊은 곳에서 텐트 치는 중이었는데 멀리서 새끼 멧돼지 몇 마리가 내 쪽으로 오는 거야. 귀여워서 햄이랑 소세지 던져주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경차만한 멧돼지가 다가오는 거야. 진짜 내가 본 동물 중에 제일 컸어. 너무 놀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졌지. 그러니까 흥분해서 크르렁 크르렁 거리더라. 뛰어서 도망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면서 보니까 텐트 안에 있는 소세지랑 음식들 먹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더라. 보니까 텐트도 찢어져 있고 장비도 찌그러져 있었어. 그날 캠핑이고 뭐고 그냥 짐 다 챙겨서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캠핑 안 다닌 지 좀 된 것 같다.